자, 김윤지 앞쪽 마이오에게 오른쪽 연결됩니다. 잘 열었죠. 올라가나요? 윤지현 크로스 올라갔는데요. 올라왔어요. 헤딩! 헤딩! 골! 문미라! 네, 이번에는 아 자 그렇죠. 완벽한 크로스에 이은 문미라 헤딩 슈팅이 터졌습니다. 네, 마이오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있었던 윤지현 선수에게 굉장히 좋게 좋은 타이밍에 잘 내줬고요. 네. 윤지현 선수가 놓치지 않고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 이후에 또 문미라 선수의 헤더가 정확하게 반대편으로 꽂히면서 권지현 골키퍼로서는 막아낼 수가 없는 코스로 골이 들어갔습니다. 자, 완전 노마크 상태에서 헤딩 슈팅을 연결했고요. 반대편 포스트로 깔끔하게 밀어넣었던 문미라 슈팅입니다. 이제 스코어는 네. 1-0. 긴 침묵 끝에 그렇죠. 삼치골이 터졌습니다. 네, 후반전에 이제 교체 이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수원이었는데 그런 이제 좋은 모습들을 득점까지 살려내면서 일단은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자, 좋아하는 앞으로 길게 내줬고요. 네, 빠져나갔습니다. 자, 마유인데요. 네, 마유가 왼발 골! 네. 마유의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0. 네, 이번에도 한 번에 넘어간 패스가 네. 본 수비수들이 확실하게 처리해내지 못하면서 그렇습니다. 마유 선수가 볼을 받아냈고요. 이런 위치에서 마유 선수 왼발 놓치지 않죠. 자, 이렇게 재치있게 반대편 포스트로 돌려놨는데요. 그렇죠. 자, 마유 선수 오늘 굉장히 많은 움직임 끝에 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윤지 선수의 긴 패스였는데 네. 이번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줘도 문성민 선수가 볼을 좀 놓치면서 마유 선수에게 공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침착하게.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뭐 힘들이지 않고 네.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수원의 마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완벽하게 반대편 포스트를 노렸고요. 힘들이지 않은 마유의 슈팅으로. 그렇죠. 이제 수원도시공사가 2-0으로 앞서갑니다. 네, 코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권지영 네. 선수 오늘 좋은 선방 보여줬는데 이번 슈팅은 막아내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